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MBC 실화탐사대가 황영웅의 학폭 논란을 다루는 방송을 예고한 이후 방송 반대와 MBC 시청 중단 등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화탐사대는 황영웅 동창생의 제보를 통해 학폭 논란을 다룰 예정이며 황영웅 팬이라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편파 방송, 중단 요청 등의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네티즌들은 피해자 생각과 방송을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촉발된 황영웅의 과거사 논란은 폭행, 학교폭력 가해, 데이트폭력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황영웅 학폭 논란 방송 예고 MBC 실화탐사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